이거를 언제 한번 내 손에 넣어보냐. 와, 진짜. 아빠, 나 이거 안 돼. 좀 봐봐. 어, 화가. 아빠가 지금 좀 바쁘거든? 이따가. 뭐지? 아빠! 나왔어. 엄마. 응, 아들.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아빠, 자꾸 차. 오! 왔어! 야, 화학이한테 왜 그래? 아니, 자기 배고프지? 밥 먹었어, 밥? 밥은 됐고 좀 쉴게. 우리 화학이 진짜 잘 만든다. 엄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진짜? 응, 아빠랑도 재밌게 놀아야지. 아빠가 아까 장난감 안 고쳐줬단 말이야. 장난감을? 아, 장난감? 아, 그 뭐였지? 아빠한테 갖고 와봐. 어, 빨리 갖고 와봐. 뭐야?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자, 아, 건전지가 다 닳았나 보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일회용 전지보다는 요즘 2차 전지처럼 배터리 충전되는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아, 그런 2차 전지도 다 화학연구원이 만드는 거잖아, 맞지? 당신이 웬일로 그런 얘기를 먼저 해? 아이, 나도 화학자 남편이잖아. 공부 좀 했지. 우리 연구원에서도 2차 전지 개발하고 있어. 그러면 2차 전지가 전기차에도 활용이 되잖아. 보니까 리튬 2차 전지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던데 뭐 다른 것도 연구하고 있대? 리튬 2차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위해서 리튬 복합 소재를 개발하긴 했어. 전지 수명이 3배 이상 증가된 걸 확인하기도 했고, 전해질이 고체인 전고체 전지도 개발 중이고, 리튬 황전지, 리튬 메탈 전지, 리튬... 전지 종류가 그렇게 많아? 와, 이거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막 이런 전기차에도 안전하게...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개발에 집중 지원하고 있어. 어, 가벼우면서도 안전하고 초저가에 고속 충방전도 되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탄소 배출량도 적은 기술. 그래서 우리 화학연이 그렇게 집중받고 바쁜가 보다. 아, 아무튼 빨리 우리 레고나 조립하자, 너. 그런데 요즘에 또 태양전지가 있던데 그쪽은 좀 어때? 어쭈, 태양전지 또 언제 공부했대? 왜, 태양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갖고 싶냐? 아니, 뭐 그거는 태양전지는 소재에 따라서 막 종류가 많다며. 막 미래 보니까 막 가볍고 이렇게 휘어지면서 자동차 이렇게 딱 달라붙는 뭐 그런 전지, 태양전지 나온다고 하더만. 맞아? 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어. 이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율도 찍었어? 그럼 엄마가 다니는 데가 세계 1등이야? 넓은 면적에 효율도 높고, 어, 태양전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었어. 최근에는 상용화 추진 중이고. 그럼 그걸 자동차에도 붙일 수 있으면 대박이겠다. 완전 대박이다. 어. 아우, 또 휘둘릴 뻔했네. 야, 너 왜 자꾸 차차거려? 아니,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뭐 공부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지. 어쨌든 지금 연구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니까. 아빠, 전기차 사진 보고 있었어. 차 사진? 아니, 무슨 소리야? 야, 화가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기사 좀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진 잠깐 본 거야, 잠깐. 그 차 사진 보면서 마침내 올렸어, 변태처럼. 아니, 그 차 사진을 보다 보니까 우리 자기가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아, 이 밖에서 고생하고 있을 여보를 생각하니까 그러면, 야, 이거, 야, 너는 아빠를 배신해. 야, 너, 야, 그거 아니지. 그 아빠를 꼰질러, 너.